가을렁아, 너 어디 갔어? 미친 할리나, 응? 너 추워? 나도 추워. 아, 大家好, 헤이보보. 大家好，我是Bobo， 여러분안녕하세요，Bobo입니다. 최근 树叶都掉光了，요즘에이거나뭇잎다떨어졌어요이 장면은 저에게 落叶归根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落叶归根은 무슨 뜻이냐면 떨어진 잎은 결국 나무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또는 원종으로 돌아가면 귀결되는 것을 비유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落叶归根 이 말 끝낼 때는 조금 초라하고 소소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落叶归根도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 시체를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 落叶归根 사상이기 때문에 식체를 운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중국 샹시地带 되게 유명한 풍습 하나이거든요. 바로 간시비에요. 간시. 간시는 뭐냐면 식체를 쫓다는 뜻이에요. 식체 쫓는 풍습이에요.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식체를 고향으로 운송하는 풍습이에요. 그때 교통 발달하지 않아서 시체 옮거나 메고 고향으로 운송해요. 두구 이상 시체라면 시체를 마대기로 꼈고 걸어서 고향까지 운송해요. 이 장면은 홍콩 귀신 영화에서도 나오거든요. 좀 무서워요. 很恐怖. 네, 很恐怖. 이거 옛날 이야기지만 근데 아직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중국 유명한 드라마 落叶归根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명한 영화 배우 赵本山을 주연했어요. 근데 한 농민공 외지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후에 그 친구가 그의 시체를 고향으로 운송하는 이야기예요. 동의 없기 때문에 시체가 살아있는 척해서 버스 탔거나 걸어서 고향까지 운송했어요. 코미디 드라마지만 근데도 그 고생 속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중국어 落叶归根도 배웠어요. 그쵸? 사실은 우리 중국어 배울 때는 중국 문화도 좀 알아야 이때는 우리 잘 이해하고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落叶归根 이런 문화 있나요? 사람 죽으면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화 있나요?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天冷了，多穿点衣服。再见。